얘 궁금해하는데? 저 혼자 앉아있으니까? 방금 되게 귀여웠다. 뽀뽀야. 제대로 뜰수 있어? 응? 부부야, 손님 온대. 괜찮지? 오늘은 오디오 관계에서 더빙을 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의 강아지들을 데리고 왔는데 순대와 호두라는 아이가 집에 왔어요. 아, 내 다리 짧아서 무섭다. 순대는 아직 어려서 모든 게 무서웠었나 봐요. 화장실을 꼭꼭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들 나가볼까? 잘했네? 힘내봐.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근데 이거는 가자, 가자, 가자. 뒷마당 가보자. 그래, 가봐요. 호두 가자. 너무 웃긴다, 호두야. 가자, 애기들 데리고 나가보자. 가자, 가자. 아니야? 넌 아니야? 그래서 얘 안 데리고 올려다가 될 것 같아. 너 너무 신난 거 아니야? 걔 붙이면 되거든요? 아니야. 얘 나한테 막 으르렁거려. 뭐야? 어떻게 할 거야? 호두야, 부부한테 가봐. 얘 궁금해하는데? 저 혼자 앉아있으니까? 너 관심 없다며. 관심 가는 좋게 다가오는데 많이, 많이 만나지 않아서. 누구야, 너 옛날 먼 가족이야. 포메라니안이랑 사무에드랑 친척이잖아. 이제 좀 마음이 놓였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와보는 순대향이네요. 너 놀고 싶은데 그치? 근데 왜? 데일러? 데일러? 동생 건드리지 마. 제일 위협적이지 않은 한 발. 눈치 번쩍 보네. 눈치 왜 봐? 너도 공돌이 좋았나요? 아이고 크다, 공 크다. 너 항상 웃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좋아. 아니죠. 이렇게 싼 남자였어? 어디야?
돌진하노 얘. 돌진해. 되게 웃겨. 계속 내 얼굴을 검사하는 거야? 여보, 아이고, 거기 또 좀.